자, 안녕. 이번엔 이제 다 동사들은 끝났고, 이번에는 형용사, 이런 것들 시작해 볼 거야. 이제 동사가 아닌 것들을 이제 한번 배워보게 될 텐데, 자, 형용사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명사의 모양이나 상태나 색깔 등의 뭐를, 특징을 나타내는 말을 뭐라 부른다고? 형용사, 친절한, 배고픈, 이런 것들을 보통 형용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형용사는 보통, 뜻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한 뭐뭐는 그래서 아름다운 뭐뭐운 자 요런 식으로 보통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 모양 상태 성질 요런 것들이 있어서 요거는 시험에 잘안낼 거고 보통 요런 데서 아마 조금씩은 뚫어가지고 뜻을 시험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아마 전체적으로 다 한번 외워보는 게 좋고, 처음 보는 거 있잖아. 뭐, 레이지라던가, 샤이라거나, 아니면은, 솔티. 요런 것들은 조금 브레이브. 요런 것들은 조금 처음 보는 거 많잖아. 그래서 요런 것들은 조금 라이트.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이따가 시험 볼때 한번 외워두는 게 좋겠고요. 자, 형용사의 두 가지 역할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잘 외우고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걸 하냐 하면 명사를 뭐하고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역할을 두 가지를 한다라는 이야기야. 명사를 꾸며줄 때는 어디에 온다고? 명사 앞에 와가지고 명사를 꾸며주고 구체적인 의미를 더해준대. 그래서 꽃은 꽃인데 어떤 꽃이야? 예쁜 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사 소유격 뒤에 명사 바로 앞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관사라는 거 여기 밑에 나오지만 언더 같은 거 그렇죠? 그다음에 소유격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그 대명사 할때 my 뭐 its, his, her 이런 것처럼 소유격이 온 다음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명사 바로 앞에 항상 명사 앞에 쓴다라는 거지 형용사를. 그러면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할 때는 형용사는 어디? 비동사 뒤에 오고 주어를 보충해 준다라는 이야기예요. 비동사 뒤에 오거나 명사 앞에 오거나.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잘 한번 외우고 그다음에 시험을 한번 보러 나온 다음에 옆에 있는 문제를 풀어 가 볼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